등장 인물 최병장 내무반장격인 실세 김상병 똘똘하고 눈치가 빠른 상병 안희병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리버리 막내 신병 홍일병 친한 친구가 연락이 두절된 일병 행보관 나이가 있는 상사 홍일병 여동생 홍일병의 큰형 군 장병을 위한 거소 투표 신고 안내 6월 13일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입니다. 구성 생활관 개인 전비 중 쉬어 홍일병 일병 홍영석 면회 왔다 잘 못 들었습니다 면회 왔다고 임마 아 형이랑 동생이라고 하던데 동생분이 참 미인이던데 빨리 가봐 아 알겠습니다 빨리 가봐 중사 예, 저 급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급한 일은? 아, 잠깐만 좀 여기서. 야, 아. 야, 일로 와. 어디가? 고생이 많아. 나 먹어. 다 먹어. 재봉님. 그냥 이리로 오시지 말입니다. 아, 그럴까? 아,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우리 홍현석 일병이 저희 부대에서는 최고 모범 용사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 우리 홍현석 일병 없으면 우리 국방이 위태로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인들에게 배운 덕택이죠. 아무쪼록 저희 현석이가 많이 부족한데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준비는 많이 안 했지만 같이 좀 드시죠. 최민정님부터 닭다리 먼저 드리고 김상병님 그 다음 나에게 그래 아니 저 동생분이 이렇게 권하니까 제가 조금 맛만 보겠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동생분이 상당히 미인이십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야, 근데 오랜만에 싸제 치킨하고 피자를 먹으니까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 주에 GOP 들어와가지고 외박도 못 나갈 텐데. 아니, 동생 이게 무슨 소리야? GOP 근무 들어간다고? 아니, 그럼 나랑 한 약속을. 곧 있을 지방선거에 꼭 투표하기로 약속했거든요. 투표? 저희 우리 투표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진짜 사나이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처럼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일 전에 거소투표를 통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거소투표 대상자일까요? 거소투표 대상자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군인입니다. 거소투표 대상자의 예를 들면 군함에 승선 중이거나 GP나 GOP에서 근무하는 군장병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병원과 교도소 또는 구치소나 영창에 수용, 수감 중인 군인도 해당됩니다.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선 먼저 거소투표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5월 22일부터 5일간이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늦어도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 시,
군청 또는 읍, 면동, 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게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거소투표 신고서를 뽑아왔다. 자, 한 장씩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야, 근데 거소가 뭐냐? 최종훈 병장님이 모르시는 걸 신병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괜히 물어봤네. 야, 홍일병. 너희 집은 경기도라고 하지 않았냐? 왜 주소란에 서울이라고 썼냐? 친한 친구 집 주소입니다.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서 이렇게라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너 무슨 연애 편지 쓰냐? 너희 집 주소를 적어야지. 야, 근데 거소가 뭐냐고. 거소는 현재 신고인이 머물고 있는 주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서는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소속 부대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저 근데 뭐 하시는 분이지? 그럼 이번엔 거소투표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서의 주소란엔 신고인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고 세대주 성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소란엔 신고인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소속 부대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승선자의 경우엔 함정에서 내리는 때에 머무르는 곳 주소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성명과 생년월일을 작성한 후 성별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신고 사유란은 군인의 경우 대부분 1번 사유란에 해당되므로 1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후 소속 부대장의 확인란에 소속 부대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쓰고 반드시 직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연월일을 쓰고 신고인의 본인의 성명을 한글로 쓴 후 도장이나 손도장 또는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지 구, 시, 군의 명칭을 쓰면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거소투표를 신고한 군인들에게 투표용지가 든 우편봉투를 6월 3일까지 소속 부대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실 봉투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거소투표용지, 거소투표안내문, 선거공보와 작은 회송용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는 거소투표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엔 4장을 받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엔 추가적으로 투표용지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은 비밀투표입니다. 거소투표 역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각각의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 볼펜, 사인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동그라미 표를 한 후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 봉투에 모두 넣습니다. 그리고 봉투의 봉함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봉함해서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거소투표를 마치게 됩니다.
벌써? 예, 그렇습니다. 빨리 우편 발송하고 GOP 근무하러 가자. 이런 젠장. 말년에 GOP 근무라니. 말년에 GOP라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영상물 제작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